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찬영입니다. 네, 이번 시간 주제는요. 네. 2024년 상반기에 토끼띠분들에게 일어날 일들인데요. 네네. 토끼띠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바라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릴레이 두 번째 토끼띠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이번 영상은 이렇게 몇 살, 뭐, 을묘, 정묘, 계묘, 이런 식이 아니고, 20대 토끼띠가 있고, 그 다음에, 뭐, 60대가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열을 해드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스토리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20대, 30대의 토끼띠들이 있을 텐데요. 뭐, 이를테면, 25세의 토끼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7살의 토끼띠가 있죠. 그래서, 20, 30대의 토끼띠들은, 뭔가가 상반기에 일어나는 일 중에는 뭐 생기도 있고 활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젊은 나이이다 보니까 20대는 비록 30, 30대의 정묘생분 37이에요. 내년이면 38이고 근데 솔직히 20대의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점사를 보러 온다고 해도 이게 운이 막 금방금방 바뀌어가지고 솔직히 점사를 잘 봐드리진 않아요. 물론 20대 때 뭐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거듭을 하면서 일어나야 되는 나이대들이다 보니까 솔직히 온다고 해도 그냥 덕담을 해드리고 돌려보내곤 합니다. 자, 30대의 어떠한 토끼띠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인연운이나 지금 37살이면 솔직히 지금의 이 시대에는 물론 결혼을 한번 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진행형도 있을 테지만 노총각 노처녀들이 너무 많잖아요. 결혼을 안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결혼운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데요. 30대가. 근데 내가 지금은 굉장히 엔돌핀이 도는 그런 상반기이기 때문에 2024년이 솔직히 그냥 막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예요. 직장 내에서도 그냥 평범을 유지를 하는 거죠. 어떤 정체 구간이나 어떤 뭐 하락 곡선을 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승세도 아닌 근데 단지 나한테 있어서의 에너지는 어떤 활력도 주어지고 생기도 있고 그로 인해서 에너지가 증폭된다. 그러다 보니 30대의 토끼띠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결혼운이 이제 들어와 있고 그로 인해서 37, 38, 39 요 때에 지금 결혼 정년기가 가지고 있는 운들이 좀 많이 증폭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거기에 있어서 20대 때 분들이 나쁘다 이런 건 아니라 20대 애들이 지금 25이에요. 내년이 되면 26이고 굉장히 무언가를 해도 너무 많은 거를 해봐야 되고 너무 많은 걸 겪어봐야 되고 그리고 뭔가 내가 이제 연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이성운에 있어서 궁금하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직장 내에서의 어떤 변동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데 20대 때 분들도 마찬가지로 내년의 운이 솔직히 변화무쌍하기는 해요. 상반기 하반기가 굉장히 엇갈려져 있고 상반기 때 내가 지금 이 여기에 둥지를 틀어도 이 둥지가 고스란히 없어져서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할 수 있는 이동운의 이런 변화무쌍한 변곡점이 막 세 번, 네 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30대 전까지 26, 27, 28 요 사이의 나이대들은 솔직히 이제 내가 기반을 이제 충분히 정립을 시켜놓고 이제 기반을 틀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나이이기 때문에 여기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그거를 계속 로테이션 한다고 해도 이상하진 않으니까 그 전만 본인이 엎어진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나태함을 가지고 게을르게 있지 말고 빨리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그런 근성을 좀 발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대, 60대를 볼 텐데 40대는 49이죠. 내년이면 50이 됩니다. 그리고 60대는 지금은 61하고 내년 되면 62세가 되고요. 어떤 과거에 40대에 있는 분들의 어떤 스토리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도록 하자. 지금은 힘든 내 자신이라고 하는데 누군가에게 의지를 할 사람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딱히 내가 의지할 사람이 있어도 거기에 의지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갈 곳이 있는데 그곳을 가고 싶지 않다라고 나와요. 그건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내가 갈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곳이 집이라고 한다면 집을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은 어수선하고 산만하고 그러니까 정처 없이 뭔가 방랑자같이 그런 삶을 지금 사는 것 같은 거죠. 아무래도 아홉 수에 딱 걸쳐있다 보니까 또 이런 75년생의 을묘생 49인 이런 분들은
되게 이상하게도 토끼가 되게 작잖아요. 작고 귀여운데 외로움을 너무 많이 타서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자존심도 되게 세고 근데 꼭 누구를 끼고 가야 되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을 꼭 옆에 끼고 가야 되는 게 이 49살인 것 같습니다. 자, 눈물 젖었던 내 과거를 다시 돌이켜볼 필요도 없고 용기 내서 다시 출발점에 시작을 하고 돌입을 해야만 하고 그리고 내가 모든 걸 다 지금에 있어서에 보면은 내가 내려놓지를 못하는 건데 내려놓을 거는 내려놓고 모든 걸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필요는 있다고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61의 개묘생 분들이 60대의 토끼띠들을 보면 되게 일복이 너무 많아서 아마 지금까지도 정말 나는 오롯이 쉬지도 못하고 내 가족이든 누구든 뭐든 누군가를 보필을 해야 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정말 힘들게 내 몸이 부셔져라 일을 했었던 그런 토끼띠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60대 때 토끼띠들은 내년이 되면은 뭔가 내가 지금도 뭔가 조금 예전보다 지금 봤을 때 조금 확장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내년이 되면 어떠한 우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운문소로 인한 어떠한 물건에 의해서 아니면 그로 인해서 조금 보상을 받을 그럴 길이 있다고 하니까 그 점으로라도 좀 위안을 받길 원하고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6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해서 진짜 일복이든 정신적 아픔이든 그런 것들이 있었더라면 내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상반기 때 그래도 어떤 좋은 소식과 기쁜 소식으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쁜 여러 가지의 상황이 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조금만 힘내셔서 내년에 올 수 있는 그런 운이 좋은 것들이 나한테 꼭 들어와서 그걸 꼭 성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